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됐죠. 성당 주일학교 개학도 연기가 됐는데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전은지 기자입니다. 3월 중순, 예년 같았으면 주일학교가 개학해 교사와 아이들이 한창 얼굴을 익히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미사와 회합, 모임이 모두 중단되면서 주일학교 개학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부활 행사도 확실히 뭐 확답을 내릴 수가 없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캠프도 미뤄지거나 취소될 확률이 많을 것 같고, 교사들도 그냥 아이들은 보고 싶지만 다 속상해하고 그래요. 교리교육 자료를 만들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일정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국 초등부는 이번 달로 예정됐던 교육과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어린이 전례학교, 어린이 성가학교, 성가대지도교사학교 등도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각 본당의 전례부, 성가부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취소가 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해서 이제 한참 배워야 될 이 시기에 이제 또 배우지 못해서 또 교리를 하게 되는 그런 선생님들의 좀 안타까움도 좀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국 중고등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1학기 신입교사 연수와 교사 양성 과정인 원래 교육이 취소됐습니다. 주일학교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 방학에 열리는 여름 캠프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청소년 사목자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성당보다도 가정에서 신앙을 또 이어나가야 하는데 신앙교육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은 교리교사가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 그래도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기를 또 잘 넘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고. 미사 중단에 주일학교 개학 연기까지.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은 매주 PDF 파일 형태로 주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리 지식과 사제의 친절한 설명이 담겨 있어 가정에서 신앙교육 교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초등부 주보 작은 마음과 중고등부 주보 하늘 마음, 청년부 청년 주보는 각 부서별 홈페이지와 굿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